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경상남도가 긴급 경영안정자금 300억 원을 투입합니다. 돈은 최근 1년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와 수출입 또는 납품 실적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대출한도 최대 15억 원까지 연 2%의 2차 보전을 지원합니다. 또 이번 사태로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선 최대 연 4%의 2차 보전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